자, 포토 차량 장착 전에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요. 됐습니다. 자, 장착 완료했고요.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밟아 주세요. 네, 됐습니다. 자, 오늘 차량은 포토2입니다. 포토2. 이 차량 얼마 전에 매연 76%인가 불합격을 맞았다고 하고요. 올 3월 달에 볼보 5톤 차량에 장착하신 모형인데, 요거는 거의 농사 지을 때 거의 세워놓는 용으로 별로 운행을 안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검사를 맡았고, 내년 봄에 폐차를 할 예정이어서 일단 검사만 통과했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아, 조금 장착은 저희 생각보다 좀 적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흡기에 탄 포인트 하나 하고요, 그리고 라파 플러스 원 7개 이렇게만 장착하시고 일주일 후에 자동차 검사를 맡으실 겁니다. 그때 뭐 어찌됐든 합격이 될지 그때 이제 또 고객님하고 통화를 해서 통과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또 그때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 장착 후에 어차피 효과를 볼보 상당히 많이 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장은 따로 필요 없고 음성 내려가셔서 이제 검사 맞고 전화 한번 받기로 했습니다. 그때 작업한 게 사장님 볼보 5톤. 이게 몇 년식이었죠? 볼보 5톤이? 16년식. 16년식이었고 그때 작업을 어제 150. 아, 맞아. 50% DC 해가지고, 네. 맞아요. 50% DC 해가지고 150만원 정도의 작업하셨었고, 지금 좋아진 게 뭐 있어요? 사장님이 타보니까. 연비는, 네, 거의 그렇게 많이 이렇게 차이는 안 나는데, 한번 기름 넣으면 한 50km 정도는 더 타는 것 같아요. 아, 한번 기름 넣으면? 네, 150L 주입시. 150L 주입시? 50km 정도가 더 늘어나고. 50km 정도 더 타고. 네. 차 나가는 건 어땠어요? 차도 부드럽게 잘 나가고 힘도 쓰고 하죠? 힘도 쓰고. 이게 그때 몇 년식이었죠? 볼보통? 16년. 아마 이것도 뭐 검사 맡으면 이제는 우리 거 많이 진짜 최대한 풀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난달에 봤는데 2% 나오고. 아, 2% 나왔어요? 지난달에 검사? 2%. 무엇보다, 네, 좋아진 게, 네네, 요소수가 그전에는 1200km에 한 통 들어갔었어요. 요소수가 1200km에 한 통. 한 통 들어갔었는데, 네, 지금 2200km 타더라고요. 2200km 탄다. 거의 한 40% 정도 좋아진 거. 그래요. 네, 요소수가, 네네, 확 줄더라고요. 요소 확 줄죠. 네. 카본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태워주는 게 거의, 네, 600km마다 한 번씩 자동 재생돼가지고. 600km마다 자동 재생돼서. 재생됐었어요 전에는. 네. 아, 네네네. 그 지가 DPF 태우는 게. 네. 지금은 그것도 한 1200km. 아, 1200km에 태운다. 네, 네. 600km에 태우던 게. 아, 이런 정보가 되게 필요해요. 600km에 태우던 게, 네, 1200km에 태운다. 네. 재생되는 게. 네. 엄청 좋아졌네요, 사장님. 네, 이렇게 돼버리면, 네, 장기적으로 타게 됐을 때 금액적인 부분도 빨리 세이브가 될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오늘 이 차는, 어찌됐든 이 차는 최소 비용으로 해서 일단 일주일 있다가 검사라고 하셨으니까 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해볼게요. 근데 일단은 그 5톤 차가, 네, 진짜 좋은 거는, 네네, 이게 짐을 많이 실어도 브레이크가 뭔 이유에선지 모르겠는데 브레이크 잘 들죠. 잘 들어요. 네, 브레이크 규격이 올라옵니다. 잘 들어요, 브레이크. 편하게. 예, 맞아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셨구나. 그거랑, 네, 라이트가 또 되게 밝더라고. 맞아요, 그렇게 돼요. 예. 그러니까 신기하죠. 예. 이게 라파 플러스 원이 그런 작용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제가 라파 플러스 원 가지고만 일단 이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브레이크 유격이 올라오는 부분, 라이트 밝은 부분, 이런 거 초창기 때 우리 영상 보면 고객분들이 체험을 하시고 그걸 다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차에 일단 뭐 모든 전기장, 자기장 이런 것들도 많이 잡아주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주거든요. 엔진룸 안에서. 그러니까 흡기관 안에서 가장 역할을 많이 하는 게 어찌됐든 공기를 나눠 분해해서 불안전된다든가 완전적으로 도와주기 때문에 차 기능이 계속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 후미등, 그 스몰등이, 네네네, 거의 한두 달에 한 번씩 나가요. 아, 원래? 원래. 볼보 자체가. 볼보 자체가. 예. 네.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없어졌어요? 네. 한 번도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사장님하고 저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사용 후기잖아요. 사장님 장착한 지가 얼마나 된 거죠, 그게?
3월 28일. 3월 28일. 올 3월 28일 날 장착하고 지금 그동안의 변화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한 6개월 뭐 좀 돼가는 건데. 그렇게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타시면서 좋아하시니까 전화 좀 달라 그래도 이제 바쁘시니까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제가 한 번 장착하신 분이 추가로 장착 오시면 이제 인터뷰를 좀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음성만 들어가는 거고 고객분들이 그동안 타보면서 이 차는 이렇게 바뀌었다. 그게 있어야 이 똑같은 차종을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저거 하면 그렇게 좋아지나? 할 수 있는 거고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인터뷰를 잠깐 한 거고요. 요 차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작업 끝내고 뭐 시운전은 안 할 테니까 네, 타보시고 나중에 한번 전화 그 검사 맡으시고 전화 한번 주세요. 어찌됐든 지금 세팅값이 좀 부족하고 어차피 내년 봄에 폐차하실 거라고 하기 때문에 뭐 많이 하기엔 좀 그러니까 최소로 해가지고 일단 작업을 해드리는 거니까 일단은 검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연락 한번 주시면 그것도 참고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